I can't take no loss, huh. I don't even know what it costs, huh. I hit the ground then I go off, yeah. Hit the ground then I go off, yeah. I can't take no loss, huh. I don't even know what it costs, yeah. I hit the ground then I go off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역도 국가대표 96kg급 장연학입니다. 저번 연도 전국체전에서 인상 부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에 옷을 좀 싹 달라붙는 그런 기능성 티셔츠 있고요. 그리고 스쿼트 같은 거나 이제 저희 인상, 용상 이렇게 자세 잡을 때 좀 편해서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일단은 신기록을 딱 세우고 나서 기분이, 다들 아시겠지만 운동화 선수분들도 벤치프레스 막 150밀고 막 160밀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. 저희도 똑같습니다.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. 저도 슬럼프가 몇 번 왔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그냥 슬럼프라 생각하지 않고, 아, 그냥 오늘 몸이 안 좋네? 끝이에요. 뭐 그거를 그냥 깊게 파고들면은 자기만 스트레스예요. 그냥 넘겨버리세요. 네. 슬럼프는 없어요. 그냥 조금 안 되는 것 뿐입니다. 역도란, 저한테는 역도란 인생의 계단이라고 할까요? 이제 걸어가야 될 계단.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연예인을 하고 싶었는데, 이제 역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역도로 유명해지면 막 연예인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역도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, 이제는 역도가 이제 제 삶도 됐죠. 예, 제 이제 뭔가 삶이라고 생각해서. 운동은 다 필요 없고 꾸준함, 그냥 나오는 것부터 반일하잖아요.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뭐 들고 이렇게 뭐를 하셔야 그냥 돼요. 이거는 충분합니다. 그냥 무조건 꾸준하게 해라. 이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. 오늘도 HSS 화이팅!